여기는 신라 28대 진덕여왕 능이 왔습니다. 한번 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좀 바람이 불어서 잡음이 좀 많습니다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느 왕릉이나 거의 대부분 왕릉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소나무로 다 꽉 차게 조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기 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주 잘 꾸며졌습니다. 우리의 진덕여왕은 신라 상대 때 마지막 왕입니다. 김춘추와 정치를 잘 했죠. 특히 신라의 집사부를 설치해서 시중을 임명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. 내가 진덕여왕 능입니다. 김춘추를 시켜서 당나라 태종과 나당 동맹을 맺고 했던 그 왕이 여기에 있는 진덕여왕입니다. 진덕여왕은 그 외에도 통일을 하는데 김춘추 인재를 잘 활용했던 그런 왕입니다. 무덤에 둘레돌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. 무덤 둘레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신라의 28대 진덕여왕 왕릉에 왔습니다. 여기에 12진상이 이렇게 둘레돌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춥기도 하지만은 소음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상으로 진덕여왕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정도로만 멘트를 하겠습니다.